좋아요. 요즘 뭐 여러 가지 달걀값도 오르다 보니까 이 단백질 섭취를 식물성으로 할수 있는 콩 제품, 두부값까지 다 오르고 있는데 콩 되게 비싸졌어요. 자, 그러나 콩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움을 특히나 서울대학교에서는 공동 개발을 한 이유가 연구진이 선택한 풍부한 영양을 콩 중에 콩이라고 하는 야콩, 진눈이 콩으로 찾았거든요. 자, 그럼요. 그러면 이 야콩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단백질, 콩에 있는 이소폴라본, 칼슘의 안토시아닌 다양한 영양까지 싹다 그냥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콩 중에 콩, 야콩이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. 아니, 이 블랙푸드잖아요. 그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안토시아닌, 그 안쪽에 있는 단백질, 그 모두를 같이 드실 수 있는 그 야콩을 저희가 한번 비교해 봤더니, 검은 콩 중에서도 정말 뭐 약성이 좋아라고 할 만큼 굉장한 단백질의 칼륨의 이런 성분들을 봤을 때 서리태하고도 큰 차이가 있거든요. 그럼요. 단백질도 쭉더 많다고 올라가고요. 블랙푸드 안토시아닌까지 챙겨보실 수 있어요.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먹는 거 하나하나 진짜 제대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야콩 100입니다. 한 포를 드시는데 콩, 야콩을 배가 배가 이상. 이상을 먹을 수 있다. 저는 그냥 이것만 보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. 아니, 아니, 그리고 또 콩밥 하나는, 키워도 이만큼 안 아니, 되잖아요. 그럼요. 거기다 제가 첫 방송 때도 말했는데, 시댁에서 농사를 지으면 자꾸 콩을 줘요. 다른 콩도 아니라 검은 콩을 주면서, 뭐 남편도 먹여야 된다, 밥에 넣어 먹어라, 요거 꼭 반찬에서 먹어라. 그 이유가 검은 콩, 진눈이 콩이 주는 건강함이 그냥 일반 콩과 또 다르기 때문에. 그런데 지금 제가 요한 파우치를 충분히 흔드셔야 돼요. 다른 거 없이 콩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잘 섞어 드시지 않으면 아래쪽이 다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와, 흔들어 드셔야 되겠고. 빛깔 보이세요? 이거 뭔가를 넣어서 만든 색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. 오, 색깔이 약간 코코아 같은 초콜릿 같은 빛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콩 자체 껍질에는 블랙푸드 검은 빛이지만 또 안쪽에는 하얀 빛 있죠. 이게 섞이면 이런 빛깔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. 근데 되게 걸쭉해요.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. 아니, 왜냐면 전두유 방식과 맷돌 방식으로 껍질째 갈아냈기 때문에 그 블랙푸드의 쥐눈이 콩, 야콩의 느낌이 그대로 진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. 요거 보이시죠? 요렇게 잔상이 쫙 남을 만큼 굉장히 진하거든요. 요게 남는다는 거는 멀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단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기존에 제가 먹었던 뭐 두유 하게 되면 그냥 맛있다. 저희 맛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고요. 되게 깨끗하고 건강한 느낌. 근데 먹어보면요, 그 뒤에 그 콩의 은은한 고소함이 쫙 올라오면서 되게 이거 끝까지 다 매력적이에요. 먹어야 돼요. 계속 먹게 돼요. 근데 고객님 보세요. 저희는 요것만 딱 자랑을 합니다. 약콩 80이에요. 약콩 80%. 여기에 약콩 분말을 살짝 고소한 맛을 위해서 더 내요. 그래서 82%를 약콩의 함량으로 보실 수 있어요. 고객님, 다른 거, 약콩 두유라든지, 그냥 일반 두유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함량을 따져 보시고 아니 이렇게 약콩으로만 82%의 함량을 낼수 있구나. 한 포에 100알 이상을 내가 먹을 수 있구나.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리가 과일 주스를 먹더라도 과일 조금에 막 이것저것 실험 넣고 하는 거 있어요. 근데 생과일만 들어간 거 있잖아요.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